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한 팁, 롱보드 타시는데 간단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?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팁은 롱보드 센터핀을 어떻게 끼는지, 특별히 FCS2핀을 어떻게 끼고 빼는지, 그리고 뭐 센터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CS2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핀, 키, 뭐 스크류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꼈다가 제거했다, 꼈다 제거했다 이런 게 가능한 핀 시스템이거든요.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차장에서 서핑을 가기 전에 뭐어핀 키가 없네, 핀키좀 빌려주세요, 핀 키를 찾으러 뭐 서프샵에 가고 이런 일들을 아마 없어질 거예요.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사실 FCS2 핀은 이런 이거의 이 시스템에 대한 시작점은 롱보드 핀에서 왔어요. 왜냐하면 롱보드는 센터 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핀, 이핀 안에서 여러분이 핀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거에 따라서 보드의 특징도 바뀌고 그날 파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핀을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뭐 타실 수 있는 뭐 보드의 그런 성능을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핀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핀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움직일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고요. 그리고 뭐 예전 기존의 스크류로 돌리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 안에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. 왜냐면 뭐 스크류가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바꾸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, FCS2 시스템에 센터핀을 쓰시게 되면 물 안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. 뺐다가 돌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. 그래서 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요 앞에 있는 이쇠 있잖아요. 여기를 센터핀 박스 안에 있는 레일 쪽에 걸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하신 다음에, 사실 요 부분을 이렇게 내리셔야 되는데, 이제 날이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손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주변에 이제 굴러다니는 뭐 박스, 종이, 뭐 쓰레기 이런 것도 괜찮고요. 그리고 수건이 있으면 간단하게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, 여러분 리시 를 돌려서 누르셔도 돼요. 저는 여기서 수건으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톡 치면, 이렇게 하면 핀이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리고 핀을 빼실 때는 뒷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, 이렇게 또는 뒷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쳐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놓고 한 번에 톡 빠지죠. 그리고 다시 끼워 넣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넣으시면 되고, 다시 빼실 때는 이런 식으로. 핀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, 롱보드는 이 핀으로 많은 걸 바꾸실 수 있어요. 핀 모양 뭐.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핀의 위치거든요. 그래서 핀이 앞으로가 있어요. 맨 앞으로. 그러면 보드 자체가 루즈해져요. 턴을 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. 간단하게.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그러면 앞으로 하시면 좋냐? 파도가 좀 눕거나 아니면 파도가 작은 날은 핀을 좀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 핀을 뒤로 가져가게 되면 홀드가 좋아져요. 그러니까 핀이 파도를 잘 물고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드라이브라고 하는 뭐 스피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점이 좋아져요.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아마 직진성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파도가 좀 크거나 또는 빠르거나. 근데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하면 되지 않느냐? 근데 여러분 서핑을 뭐 2시간, 3시간 타시게 되면 간조에서 만조로 가기도 하고, 만조에서 간조로 가기도 하잖아요. 만조 때는 파도가 좀 천천히 부서질 수도 있고, 조금 이렇게 되는 때는 앞으로 갔다가 본인이 이제 서핑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. 그러면 뭐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빨라지는 것 같다. 그러면 다시 뒤로 이동을 해서 다시 뺐다가 껴주시고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FCS2 핀을 쓰시게 될, 이게 상당히 넣고 빼기 쉬운 시스템이잖아요.
반대급부로 아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저희가 뭐이 FCS2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에 사실 프로들이 뭐 못해도 1년, 2년은 하면서 검증은 된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라이딩을 하는 중간에는 이 프로들이 뭐 엄청나게 뭐 턴을 심하게 하고 이래서 핀의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해질 건데 라이딩을 하는 중간에는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, 절대. 그러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? 설명을 드리면 파도를 타시다가 특히나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킹이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죠. 해변까지 끝까지 오고 파킹. 그러면 핀이 자연스럽게 모래에 닿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 보통 중간보다 약간 뒤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핀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조금 더 무거워요. 그래서 가라앉을 때 보드가 이런 식으로 가라앉게 돼요. 그렇죠? 그러면 핀이 바닥을 탁 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. 이렇게 뒤에서. 왜냐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. 그렇게 되면 핀이 당연히 빠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얕은 데까지 파킹을 하시는 거는 뭐 사실 완전 입문이라서 스펀지 타고 이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좋은 버릇은 아니거든요. 왜냐면 지금 이핀 같은 경우는 탁 쳐서 핀이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아예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핀을 치고 그 하중이나 그런 충격이 핀 박스로 전달이 될 거예요. 그래서 핀 박스가 안에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서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핀 박스는 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비용도 아마 많이 들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핀 박스를 보호하고 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마 본인 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파킹하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핀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핀이 없어지는 게 아니면 아마 핀 박스가 고장 나겠죠. 근데 뭐 저는 사실 비용이나 이런 보드의 성능 측면을 생각해서는 차라리 핀이 잃어버리는 게핀 박스가 고장 나서 그걸 다시 수리를 하고 이런 것보다 뭐 낫다고는 생각이 돼요. 근데 뭐 그건 이제 개개인의 의견이니까. 그래서 파킹은 하시지 않는 걸로.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롱보드 센터핀 특히나 FCS2핀을 경우에 인스톨하고 다시 분리하고 뭐 그리고 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